안녕하세요. 뉴럴린자입니다. 이번 영상은 프롬프트로 움직이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애니메이트 디프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얼마 전까지 VRAM 제한도 높고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까다로웠는데요. 이번에 웹 UI 익스텐션이 추가돼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. 최신 버전의 웹 UI만 지원하니까 로컬 이용자분들은 별도로 구성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가 처음이시거나 설정값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더보기에 있는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콜앱 실행 파일이 있는 사이트에 접속해 주세요. 현재 1.5 버전이 최신인데요. 아래쪽에 별도로 빼놨어요. 기존 익스텐션들과 충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. 매직 믹스 실사 모델로 진행할게요. 구글 연동은 꼭 체크해 주세요. 바로 생성해 볼게요. 이전에 와일드카드에서 사용했던 프롬프트 그대로 사용할게요. 샘플러만 디딤으로 변경할게요. 애니메이트 디프를 체크할게요. 기본 설정은 16장인데요. 한 번에 16장을 생성하기 때문에 꽤 오래 걸려요. 바로 만들어 볼게요. 3분 정도 걸렸네요. 완료가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GIF 파일도 만들어줘요. 못쓸 수준이라 따로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. 텍스트 투 이미지 아웃풋 폴더에도 이미지들이 생성되어 있어요. 하이레스 픽셀을 돌릴 수 없어서 이미지 퀄리티가 낮은데요. 대신 이미지 투 이미지를 이용해서 변환해 줄게요. 먼저 한번더 생성해 볼게요. 3분 정도 걸렸네요. 이제 이미지 투 이미지에서 일전에 설명했던 컨트롤 렛 타일을 이용해서 하이레스 픽스처럼 화질을 높여볼게요. 먼저 출력된 폴더 경로를 복사해 올게요. 배치를 선택하고 아웃풋 폴더 경로를 붙여넣을게요. 출력 폴더도 적당하게 입력할게요. 화질에 관련된 프롬프트만 복사해 올게요. 해상도를 두 배로 입력하고 디노이징을 0.5를 설정할게요. 그리고 타일 컨트롤렛을 설정할게요. 이제 변환할게요. 32장을 2배 해상도로 변환하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. 변환이 완료되었으면 다운받아서 움짤로 만들어 볼게요.
적당한 곳에 압축을 풀고 디텍트맵 이미지가 있다면 삭제할게요. 움짤은 꿀캠 프로그램을 이용할게요. 움짤 생성 프로그램 중에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이미지들을 추가하고 사이즈는 절반으로 줄일게요. 다리가 좀 파닥거리기는 하는데 잘 생성된 것 같아요. 이상으로 애니메이트 디프를 사용해서 움짤을 만들어 보았는데요. 완전 랜덤이라 제한적일 것 같지만 재밌는 기능인 것 같아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